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의 비평 이론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이재성입니다. 이 유튜브가 처음은 아니고 제가 특강을 한 것을 8차례로 나누어서 사실은 2주에 걸쳐서 한 건, 두번한 건데 그걸 30분씩 나누어서 올려놓았습니다. 제 채널 Awakening Through Literature and Film, 영국에서 나온 제두 번째 책 제목을 제 채널 그대로 땄습니다. 그리고 그 특강을 주최해준 대학 측에서 유튜브로 녹화해서 올려준다고 하길래 제가 이제 유튜브를 언젠가는 해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이번에 기왕이면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특강보다도 지금 오늘 드리는 말씀이 가장 그제 유튜브하고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 소통할 것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저는 물론 한국 사람이고요. 저기 SUNY 버팔로에서 모든 대학의 학위를 받았습니다. 학부 1학년서부터 해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다 받고 가르치다가 한국에 왔습니다. SUNY 버팔로는 SU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SUNY 시스템이 큰데 그 중에 이제 여기 서부 뉴욕에 저기 나이애가라 폭포 있는 그곳에 있는 그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벌써 오래전이고요. 부산대학교에서 가르치면서 SUNY 올바니에 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 전역에 돌아다니면서, 학회에서 발표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이번이 아니고, 아까 나온 책은 올해 21년 6월에 나왔습니다만, 이첫 번째 책은, 미국에서 렉싱턴 출판사에서 2015년에 나오고 2016년에 운 좋게 그 대한불교 조계종의 불교진흥원에서 주최하는 불교 원효 불교상 원효 학술상 불교 학술상이죠. 거기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가 가장 그 배우고 또 가르치면서 선호하고 있었던 그런 그 근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은 한시도 떠나지 않았던 것은 문학과 영화 그리고 다른 예술의 폼이라고 할것 같으면 이제 미술과 음악이 되겠죠, 물론.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을 볼 때에 저는 항상 그 현상의 뒤에서 위, 밑,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속, 혹은 밖, 완전한 밖. 거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근원이 있고, 그 근원을 항상, 믿어왔습니다. 그 근원이 있다고 믿어왔고, 그것이, 거기서 철학적으로 그 근원을 보려고 하고 항상 영성을 우선시하는 습관이 있었고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꼭저 기독교에서 말하는 흔히 말하는 영성 그것이라기보다도 모든 종교 그리고 종교가 있든 없든
그상 자기한테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은 벌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항상 모든 현상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면에서 모든 세상이 온과 우주가 하나 거기다 이제 님자를 붙인 거죠. 그 진리 즉 불교의 식으로 얘기하면은 부처 부다를 얘기하는 게 되겠고 노장 사상에 의하면은 도죠 타오 도 그리고 궁극적 현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Ultimate reality 그런 것을 항상 파헤치려고 해왔고 그리고 문학과 영화 그리고 다른 예술은 칸트부터 이제 직접적으로 더 표시를 해왔듯이 우리가 진리로 가는 바로 그 문, 즉 인생의 모든 인생 스토리를 이렇게 축약시켜 놓은 한 개인의 인생 스토리다 하면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 진리를 맛볼 수 있는, 일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항상 믿어 의심치 않아 왔습니다. 그래서 주제라기보다는 어떤 메인 theme 그거라기보다는 그것을 넘어서는, 오히려 그것을 만드는 그것을 항상, 그런 공부에 심취해 왔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죠. 근데 이 제가 이해를 어떻게 하고 지금 할 수밖에 없냐 하면은 이세 가지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씀들을 하고 행동들을 하십니다. 즉 영성에 있어서는 지금 미국의 20 내지 25%가 그 명상을 하고 한다고 할 정도로 불교의 사상이 종교로서의 불교가 물론 아니고 그 불교 사상 또 명상 이런 것들이 에칵하르트 톨레, 아리야 샨티 뭐 여성분으로서는 또 가장 유명한 분은 이제 바이런 케이리 그런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그 불교 사상과 도가에서부터 나오는 를그 기초를 하는 그런 그 분들은 철학과 그다음에 예술 분야를 거의 얘기를 하지 않고 이 영성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직지인심 국내와 국외가 다 그렇죠. 불교를 종교로 보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그거는 범위 바뀌고 불교 사상을 이야기 직지인심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얘기만 하고 진짜 철학은 서양과 그러니까 불교와 도가가의 사상이 동양 사상이라 하더라도 이 서양 사상은 거의 무시를 하고 그다음에 문학과 영화라든지 이런 것은 뭐 솔직히 더 무시를 하는 그런 편이죠. 그런데 이 철학이라는 것이 서양 철학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reason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dualism 이거를 주로 해왔고 동양 사상은 non-duality 비이원성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서양의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스트럭처럴리즘, 거기서 이제 제가 부르는 포스트 모던 에틱스 이것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동양의 사상에 도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거의 도달했어요. 거의 도달했는데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된다고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사상과 이런 것은 서양의 철학을 굉장히 무시할 뿐만이 아니라 이또 문학,
문학을 굉장히 또 무시하고, 무시한다기보다 그 진지하게 연구를 하고 그러지를 않죠. 특히 서양의 문학은 뭐더 하죠. 근데 저는 영문학, 그 중에서도 세계를 하나로 엮으려면은 영어로 이제 지금 추세가 그렇지만은 특히 또그 할리우드에서 나오는 블록버스터들도 보면은 오락성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이미 제가 햄릿이라든지 조커라든지 이야기를 했지만은 진리, 궁극적 현실을 맛볼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편리하게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에서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세 분야, 이 영성, 그다음에 영성이라고 하면은 기독교를 떼놓은 것은 아니고 불교, 기독교, 뭐 힌두교, 다른 불교 다 다른 종교들 다 그다음에 종교가 없어도 완전히 괜찮습니다. That's perfectly okay. 그래서 그 영성, 그다음에 철학, 서양 철학, 그다음에 문학, 특히 영문학. 우리가 독일 문학에서도 보면은 그런 그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재미로만 보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걸작들이 어떻게 우리를 진실로 생의 진실, 진리를 추구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특강과 같이 어렵게 하지 않고 쉽게 내용을 많이 해서 제두 번째 책, 에서 좀 많이 뽑아서 하겠습니다. 그 하나하나 나가도 되고 하여튼 그 쉽게 이해를 도와가면서 영성 이야기도 많이 해가고 또 철학 이야기도 어렵지 않게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고 특히 문학과 할리우드 등에서 나오는 우리나라에서도 요새 오스카 상도 받고 뭐 많이들 그 흥행하고 있죠. 그 대중 예술이 어떻게 진리를 가리키고 있느냐 이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귀중한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제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이 저한테는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